딜딜딜딜딜 추억 보정이었군. 뭐 그렇게 강한 녀석도 아니었잖아. 우리가 이 녀석한테 겁을 먹었던 건 어릴 때 졸았기 때문이지. 이제 우리의 트라우마는 극복되었다. 여기서 나가지. 기다려봐. 볼테어의 몫이다 이 개자식아. 퇴. 먼저 간 우리 어린 시절 유년기 우리 유스 시절 동료들을 생각하며. 볼테어라니 누구였더라 근데? 얘 친구였나? 볼테어, who's that? Don't remember? 기억 안 나? 작은 녀석. 턱에 흉터가 있었지. 이쪽에. 아 맞아 기억나. 그 녀석.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라고. 그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했어. 가자. 유년기의 복수였다. 어 근데 루팅이. 아 그렇지. 이거지. 괴물 심장. 사이클롭스 안구. 뽑아가고. 머리는 안 배워가네. 나름 네임드였는데. 그리고 루팅 이거지. 위용 위용. 위쳐 센스. 어 유물 두 개. 제국 연대 갑옷. 암살자 부츠. 도면 두 개. 강화된 춤추는 벌. 좋았어. 또 보행해나 먹고. 저기도 있다. 상자다. 위쳐 센스. 위용 위용. 7플로렌. 우리 유스 시절 테스트 받으러 여기 왔다가 다 죽었던 숙련공 무기수리. 닐프가드 경비 건틀릿. 올빼미 닐프가드 장검. 어 이제 닐프가드째가 나오네. 경주마 눈가리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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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불도 지펴놓고. 이곳으로 더 이상의 유년기 트라우마는 없다. 우리가 어디로 왔지? 일로 와서 절로 갔는데 여기는 뭐죠? 응? 처음 보는 곳이 있다? 이리로 가면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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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개나 보이고. 심장차는데 돌아올 수 있는 거겠지. 위쳐 센스. 순면 위쳐 센스. 이곳에 혹시라도 저 사이클롭스의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 아 도면 도끼잡이 하이 우산 악령기름 티르토차이르검 캐두엔감배송 장인 갑옷수리공구 원소정소. 와 좋았어. 도면을 많이 얻었다. 위쳐 센스. 좋았어. 만족해. 야 제국 연대갑옷 중갑옷 방어력 오르고 소켓 3개 대박. 좋아 이걸로 바로 갈아야겠다. 체력 플러스는 없지만 괜찮아요. 관통피해정 40%에 와 와 바로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힌더스피어 중갑옷 버리고. 야 이게 그 닐프 그 연대장한테 닐프가드 연대장한테 줬던 그 갑옷 스타일 아닌가? 캐드윈 감배송 됐고 암살자 부츠 이것도 갈고. 좋아. 황제 폐하 만세다 이제부터. 비츠산 검 이거 안 쓰기로 했고 그웬스토 아 장비 좀 넣어놓고 온다는 깜빡했네. 가자 가자. 우리도 이제 블리자드 스타일로 어깨뽕 확 들어간 거 입고 다니는 거야. 잡길 잘했군. 어린 시절에 추억의 몬스터가 이런 값진 걸 갖고 있을 줄이야. 근데 왜 닐프가드 갑옷이 있었지? 지장으로 돌아오니 좋구만. 아직 문제가 남았지만 트롤들? 녀석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지 우리가 아니라. 꽤나 멋진 말을 하는데 날 감동시키려고 하는 건가? 난 조텍. 여긴 녀석들의 구역이니까. 트롤 몇 마리 때문에 어지간히 땅에 굴렀나봐. 봤냐? 나도 한때 너같이 대담하고 경솔했지. 그러다가 장자의 쇠사랑을 끼웠어. 트롤은커녕 농부집 아이한테. 나는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작중 세계관 최강의 위처가 된 거야. 일로 트롤이 어디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 어디 가면 트롤 있나? 위쳐 센스.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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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용. 저 위를 얘기하는 건가? 어, 저기 있다. 가자. 또 얼마나 강할까? 자, 여기서 우리 보자마자 지르고 뛰는 거 보여? 트롤이 저렇게 튈 줄은 몰랐는데. 어, 진짜네. 트롤이 쎈다? 오이. 위쳐들 두 명. 걷기 그만 멈춘다. 이 산은 트롤들 산. 트롤 산. 어? 맞아. 여기 트롤 산. 아, 또 이 상황이군. 이런 적이 옛날에 있었나 봅니다. 보내주거나 부여할 거다. 내 길을 막지 마라. 난 단지 Stay calm. We just want to get to the circle. 위쳐들 하나 말한다. 두 개 한다. 세 개 한다 가끔. 하나만 한다 그랬는군. 다른 일도 한다고. 됐어. 꺼져 일관이들아. 아니면 자갈로 갈아버린다. 알아쳐 먹었어? 잘 알아듣나 보군. 축하해. 동굴로 뛰어가. 쨔쨔쨔쨔. 도발했어. 잡을 수 없나? 내려오나? 유단장가. 아! 일로 와. 일로 와. 터널에서 쉴 곳을 찾자. 서로 피차 못 때리는 거 아닌가? 아, 안 된다. 가자 가자 가자. 램파트 이 녀석 쓸모없이 또 트롤들을 자극했군. 이그니 최후의 시험. 아, 위쳐 센스. 3대인가? 우리 돌 던진다! 너희 더 못 간다. 위쳐들 알아들었? 알아들었어. 하지만 여전히 원소의 원진으로 가야겠는데. 들어봐. 하지만 우리 트롤들은 위쳐성에 가지 않는다. 위쳐놈들은 왜 자꾸 여길 기어오는 거야? 예쁜 돌은 저기 많은데. 이 잡담 재밌나? 그러니까 이런다고 우리가 어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대화 좀 하자 임마. 넌 왜 자꾸 이 산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드러들을 괴롭히는 거지? 대화가 통하는 몬스터라고. 우리는 널 공격하려는 게 아니다. 쫀 것도 아니고. 위쳐 말한다. 아픔 없이. 하지만 그 전에 트롤 맞았어. 너무 세게 맞아서 크게 아야. 전에도 던졌다. 트레 트롤도. 트롤들이 던졌어 먼저. 위쳐들이 때렸다. 아야. 위쳐들이 던졌다. 트롤들 아야. 위쳐들이 트롤들을 위쳐 때 던져. 아야 아야. 우리 해서 간다. 이렇게 너희들 뾰족한 등짐 둔기 여기 놔둬. 너희 통과해. 동의 안 해? 우리 부셔. 검을 놔두고 가라고? 뭐지? 나 작중 세계관 최강의 남자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두 자리의 검을 넘길 리가 없다. 나의 길을 가로막는 트롤이 잠깐 몇 마리지? 하나, 둘, 셋. 유단장가. 그럴 일 없다. 덤벼라. Alright, we'll leave our swords. 하지만 나의 길을 막지 않는다면 너의 목숨도 살려주지. 너 또라이냐? 닥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임마.
검은 또 구하면 돼. 건드리지 마 얘네들. 셋이야 임마. 보안이 네 소명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 베스비와 아빠의 가르침이 맞다면 위쳐들은 괴물을 죽이지. 네 기억력은 병신 같고 그들은 해로운 괴물들만 죽이지. 위쳐들은 그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잖아. 이따가 에스크라타 징징대. 저들은 해롭지 않아. 그냥 돌을 먹고 있는 원주민이라고. 뭐 해냈군. 원소의 정수 부인할 수 없지. 빌어먹을 아름다운 경치야. 아낌없는 찬사라고. 빌어먹으리라니. 감상은 나중에. 지금은 얘네도 먼저 돕는다. 물론이지. 즐거움보단 임무가 먼저니까. 이 원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억하나. 내 메달을 여기서 발동한 뒤로는 꽤 오랜만이라. 괜찮아 노인네야. 핑계댈 필요 없어. 횃불에 불 붙이고 성구함을 제단 위에 올려놔. 나머진 내가 처리하지. 아, 저 메달을 여기서 뭔가 인정받은 거구나. 유처 메달. 어떤 순서였더라. 물, 땅, 그리고 바람. 재단 주변에 횃불을 밝히자. 불 붙이고 이쯤이야. 이근이 한 번에 이근이. 좋아. 성구함은 제자리에 뒀어. 그럼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우리가 숨 좀 돌리는 동안 상자가 원소력을 흡수할 거야. 아, 뭔가 원소의 그런 전기가 빨려 들어간다. 그래. 메달의 시험 통과했을 때 트롤들은 어떻게 상대했어? 너는 너네 반은 어떻게 했냐? 어디 보자. 그래, 액실을 썼지. 하지만 난 한 마리만 지나치면 됐어. 다른 두 마리는 바빴지. 그래, 액시는 유용한 주문이야. 상당히 최근에 내 목숨을 구했지. 액시 유용하지. 그리고 위험해. 액시가 네 목숨을 구했다고? 어떻게? 재미로는 손꼽힐 정도야. 노선강도 두 명이 날 멈춰 세웠어. 한 명은 석궁을 나에게 겨누고 다른 한 명은 내 배당을 뒤지기 시작했지. 석궁을 들고 있는 녀석에게 친구를 쏘도록 했어. 그 다음엔 스스로 목을 매달게 만들었지. 오이 오이, 그럴 필요는 없었잖아. 액시를 그렇게 악용해선 안 되지. 그러니까 위쳐들이 사람들한테 쌍놈의 자식 소리를 듣는 거지. 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땅에 침을 뱉는 게 이해가 되는군. 다 너 때문이었어. 너 같은 놈들이 위쳐의 명성을 떨어뜨린다. 와우, truly great story. Isn't it? Real side splitter, I think. Tell me. 말해봐. 항상 그런 냉소적인 개자식이었나? 아니, 베스미어가 케어 모인으로 데려오기 전까지는 사랑스러웠지 나는. 우리 모두 어렸을 땐 사랑스러운 소년이었어. 위쳐로 사는 걸 그 정도로 싫어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투덜이 남정네가 되었는가? Think it's that bad being a witcher? 더 끔찍한 뭔가가 되었을 수도 있긴 하겠군. 단지 나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는 게 안타까워.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어. 우린 선택하지 않는다. 받아들일 뿐. 운명? 운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아버지는 술꾼이었어. 몇 잔 걸치고 나면 나와 어머니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패서 우린 그 자식이 되시도록 매일 밤 기도했지. 하루는 우리의 기도가 거의 응답받았어. 아버지는 술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길을 잃었고 내 커들의 둥지에 집통으로 들어갔지. 하지만 어떤 위쳐가 그를 구했어. 그 위쳐가 보답으로 뭘 원했는지 알아? 390 크라운? 네가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을 나에게 줘. 내 삶을 그 새끼의 삶과 바꿔서 그딴 운명 족가라고 해. 아, 네가 아버지 돌아오는 거 반겼다가 그 위쳐한테 그냥 팔려갔구나. 야, 몰랐다. 미안하다. 아빠 드립칠 뻔했었는데 운명 드립치다가 탈룰라다. 미안하다. 아, 저기 운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운명에 대해서 뭘 한다고. 야 그러니까 운명은 그러니까 야 미안하다. 야
Next time you wonder why I'm so. 혹시 나중에라도 내가 까칠한 이유가 궁금하다면, 뭐 방금 그게 해답이야. Alright. 됐어. 불평은 충분히 했어. 여기서 나가서 야, 너 까칠하다고 짜증나고 막 이게 운명이야 받아들여 이랬는데 아, 야 미안하다. 야, 나도 난 그 정도는 아니다. 야, 나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하루하루가 위험한 삶이었는데. 우리의 검을 찾아야 돼. 검이 없는 위처는 팔이 없는 남자나 마찬가지지. 돌아간다. 위처들 뾰족한 등짐 둔기 가져가. 그리고 집에 간다. 으흠, 걱정 마. 설득 필요 없으니. 이봐, 게롤트, 가자. 가봐. 난 여기 좀 더 있을 텐. 그래, 돌아. 한 번에 그냥 돌아가자. 여기 더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Right. Let's get back. After you. 먼저 가시죠, 나으리. 사상 최악의 추난. 위처 센스를 이용해 케어 모엔 입구 근처에서 에스켈의 흔적을 찾자. 하. 이젠 에스켈 포크테일에게 미끼를. 저 센스. 에스켈이 포크테일을 사냥하러 갔는데 에스켈의 발자국이겠군. 다른 사람들이 최근에 성세를 떠나지 않았으니. 원래 또 예니 시킨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이 있다. 위처 센스.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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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용. 말발굽이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응? 포크테일 놈들을 잡아. 뭔가 그놈들에게서 추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곳에서 점점 왼쪽으로. 아, 직진. 직진. 위처 센스. 응? 오케이. 위처 센스. 이쯤에서 사라졌다? 숲으로 샜군. 에스켈의 말이. 숲 위로 올라가서 위처 센스. 위처 센스. 나이스. 나이스 센스. 이 센스다. 가자. 여기서 또 좌회전. 위처 센스. 저쪽에 기척이 느껴지는군. 저곳인가? 아, 아니, 응, 아니야. 엉? 이건 녀석의 말이잖아. 이름 뭐였지? 스콜피온이라고 했나? 아름다운 녀석이야. 이 녀석의 말의 이름은 전갈. 내 말 이름은 바퀴벌레. 에스켈이 여기서 야영을 했어. 밖에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군. 강화한 드라코니드 기름. 오? 이걸 얻어요? 불붙이기. 위처 센스. 이 녀석이 꽤나 값진 물건을 놔두고 갔잖아. 야래 야래. 발자국 그리고 발굽 자국인데 염소라. 인터레스팅. 염소를 미끼로 썼구나. 저곳이란 암성. 흔적은 여기서 끝나는군. 훌륭해. 냄새를 따라가볼 수도 있겠어. 에스켈의 냄새는 몰라도 염소가 있으니까. 염소 냄새 표본만 어디서. 나는 개코. 어디서 염소 냄새 한 번만 맡으면 되는데. 염소가 어딨지? 큼큼. 저게 염소무리인가? 저건가? 어, 안돼 안돼 안돼. 너무 멀리 가면 안돼. 위처 센스. 염소무리 냄새가 필요하다. 염소. 아 잠깐, 염소 아닌 것 같은데. 어, 늑대다. 죽는 건가? 죽는 건가? 이군이 죽는 건가? 딜 아, 죽. 나 염소가 필요한데. 염소가 아,
자, 꼴랑 레벨로 제길. 아, 날 구르게 할 셈이냐? 제길. 꼴사납게 죽는 건가? 개떼들과 함께 구르고 와르그 들어와. 무단장가 별거 아니군. 이런 개기름이 아니라 염소 냄새가 필요한데 말이야. 작중 세계관 최강의 미쳐인 나에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가자. 에스텔이 남긴 자취를 찾아서. 못 올라가네 여기. 큰일 났네. 다행이다. 된다. 위쳐 센스. 염소 자국을, 염소 흔적을 어디서 찾는다? 저거는 사슴인데. 염소라. 아, 그냥 발자국이 났다는 건가? 아니요, 뭔가 염소 냄새를 맡아오라 그랬어. 조사. Bits of bark. 나무 껍질 조각들. 에스크리 염소가 이 나무에 대고 문지른 모양이군. 염소털 뭉치로군. 냄새 좋았어. 이 개코로 맡은 냄새를 잘 기억해서 큼큼큼큼큼큼큼큼 터레스팅. 염소의 분비물. 염소들이, 수컷 염소들이 암컷과 교미하기 위해 영역 표시한 그 큼큼큼. 알 수 있지. 저기로구만. 가자. 심상찮군. 위쳐 센스. 꼬마 매. 이 말뚝엔 염소를 묶어두지 않았군. 묶어놨어야 되는데. 포크테일 미끼로 쓰려고 한 건데 위쳐에게도 먹히는 것 같군. 닐프가드 변절자요. 포크테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미끼를 던져라. 낭의 말뚝을 받고 염소를 거기 묶은 다음 즉시 근처 숲에 몸을 숨겨라. 아달버트 형제의 괴물도감 82페이지. 완전히 기억이 돌아온 것 같군. 그리고 나이를 감안해도 여전히 날카로워. 너도 나만큼이나 나이 들었잖아, 지혜로운 녀석. 회색 머리칼에 속지마. 얘는 머리칼이 다들 멀쩡하네, 그러고 보니까. 마침내 다시 만났군. 나도 반가워. 예니, 널 요즘 계속 부려먹고 있나? 똑같아. 뭐,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익사체. 그러면서 벌어먹고 살고 있지. 난 단순한 위쳐야, 늑대. 용하고도 싸우지 않고 왕들과도 친하지 않아. 그리고 소서리스들과 잠도 자지 않지, 누구처럼. 운 좋은 자라면 나처럼 이렇게 위험하게 험한 일에 엮이고 사는 거 아무나 그냥 부대끼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넌 운이 좋은 편이야. 나 같은 삶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돼.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네 말이 맞아. 그 많은 개별을 소화시키려면 샴페인을 엄청 들이부어야 할 거고 그건 힘들겠지. 들었어. 온다. 오히려 진짜 상남자 위쳐는 에스켈이네. 강직하게 몬스터만 사냐. 드라코니드기 때문에 나는 작중 세계관 최강의 위쳐 모든 게 준비돼 있지. 강화된 드라코니드 기름 40번 발라갖고 드라코니들에게 25%의 데미지를 더 강력 막지마. 어? 딜. 오늘은 파충류 치킨. 어? 딜. 날아가려고 한다. 날개를 쳐. 그럴 땐 아들하고 임마. 가버렸는데. 따라가자. 몬스터 헌터 월드다. 가자. 가자. 몬스터 헌터 월드도 필요 없고, 젤다 전설도 필요 없고, 위쳐 하나면 다 해결됨. 갓게임임. 가자. 위쳐 센스. 핏자국을 추적해야겠군. 말을 밑에 두고 와서 불안하지 않은가. 포크테일이 공격할 수도 있었잖아, 말을. 스콜피오는 전투마야. 순수 개두엔 혈통이지. 괜찮을 거야. 내가 어떻게 저 말 얻었는지 말해줬나? 아니, 얘기해주지 않았군. 게릴은 기사를 한번 구해줬지. 있잖아, 숲, 암흑, 늑대.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걸 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저 말을 주더군.
자, 우리 추적에 집중하자. What's that song? Some old hill folk tune. 비켜 임마. 거기 피가 있는 거 같아. My mom sang it to me. You remember her? Just that silly song. 위쳐 센스. 아, 피자국. 뚝. 뚝. 투두두두둑. 투둑 툭툭. 피가 툭툭 투두둑 툭툭 툭툭. 험터레스팅. 좀 둘러보는 편이 좋겠군. 위쳐들이 이렇게 딱 뭔가 새겨놨구나. 둥지로 도망쳤고. 좋아, 그 말은 도망치는 건 관두고 저항하겠다는 뜻이지. 최후의 항전인가. 포크테일쯤이야. 난 그보다 더한 놈들도 상대하고 온 작중세계관 최고의 남자. 이보다 더한 것들도 매일매일 목격하지. 이곳이 아니군. 동굴에선 뭐다? 고양이. 위쳐들의 기본 중의 기본. 분기점이라 흠터레스팅. 어향! 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 아하! 자하! 강해져서 돌아왔다. 재빠른 루팅. 이제 적수액을 채집하고 떠나자. 등을 쪼개. 두개골 바로 밑부분. 말 안해도 알아 임마. 옌이, 옌이 이걸 원한 이유는 말하던가. 넌 몰라? 그리고 그 사실이 널 짜증나게 하지 않아? 물론 짜증나지. 하지만 옌 앞에서 그걸 짜증난다고 말하면 옌은 또 트리스와 침대 얘기를 할 거고. 그래도 옌이 지금 없으니까 저기 친구, 우리 친구 사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다. 너 딴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Of course it does. Don't see us lifting the curse without her though. We could have gone to Triss for help. 우린 트리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잖아.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 만약 옌이 우마를 도울 수 없으면 우린 트리스에게 갈 수 있어. 그녀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 테지. 근데 하지만 순서를 반대로 트리스한테 먼저 갔다면 트리스가 그리고 실패했다면 얘는 그 뒤에 순순히를 도와줄까? 끔찍한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 그래서 우리는 그러는 거야. 알잖아 임마. 아는 놈끼리 왜 그래. 이것이 세상의 이치. 착하고 순둥순둥한 사람들은 항상 뒷전이고. 왜냐면 우리가 아쉬울 때 찾아가면 되거든. 까탈스러운 사람한테 먼저 부탁해야 돼. 이것이 세상의 이치. 씁쓸하구먼. 가자. 케어보인으로 돌아가자. 설마 뛰어들어가야 돼? 램파드 때처럼 같이 가는 그런 거 없나? 이건 뭐지? 아! 아무것도 없군. 저 바위 조각이 발가락에 채웠지만 아프지 않아. 난 작중 세계관 최강의 위치니까. 경주 한번 해볼까? 로치와 스콜피온 중에 어느 말이 더 빠른지, 그리고 누가 더 뛰어난 기수인지. 안 돼.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 난 절름발이 돼지 타고도 널 이길 수 있다. 못할 이유가 없지. 네 녀석이 절름발이 돼지잖아 임마. 케어모인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다. 참 이 나 고양이가 안 빠졌는데. 잠깐 나 지금 너무 홍채가 확대돼서 눈이 아파 임마. 방금 동굴에서 나왔다. 오 빠른데. 잠깐만 스콜피온. 야 하지만 여기 제껴주고. 오케이 좋아. 가자 바퀴벌레 빠바바바박 바퀴벌레 빠른 발 빠바박 움직여갖고 자가자. 아, 길이 이게 아닌데. 야 가자 야 좋았어. 쾌속 질주. 아, 이놈을 제끼긴 했지만 좀처럼 거리가 벌어지지 않는다. 아, 눈 아파. 오, 여러분들 눈 감으세요. 아, 실눈 뜨십시오. 안돼. 원기가 여기서 원기를
잠깐 회복하고 길막 어 잠깐 길막 아 길막이었는데 아 이건 길막이었는데 잠깐 잠깐 아 케어모인이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아 이놈 잠깐 아 나 눈아파 잠깐 무효 나 눈아파서 그래 잠깐만 아 Take it easy. 젠자 난 절름발이 돼지 타고도 널 이길 수 있다고 젠자 고양이만 빠졌어도 눈만 멀쩡해서도 이렇게 쉬울 줄 알았으면 뭔가 걸고 내기라도 했을 텐데 뭘 받고 싶은데 꽤 오랫동안 마하캄산 증류주가 먹고 싶었어 그것만큼 독한 녀석도 없지 다음에 만날 때 한 병 들고 오지 약속하겠어 그 약속 꼭 지켜야 돼 사실은 친구한테 마하캄산 증류주 한 병 건네주고 싶었거든 이 녀석 이렇게 작은 일로 기뻐하다니 쉬운 녀석이잖아 난 역시 케어머인의 인싸 중에 인싸 인맥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길을 쓰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슬아슬하게 상대를 이길 뻔하다가 직전에 져주고 상대에게 큰 기쁨을 주기 이것이 내가 작중세계관 최강의 위쳐 중의 위쳐라고 불리는 이유지 다들 나랑 어울리고 싶어 한다고 다른 위쳐들끼리 어울리는 거 봤어? 다 나만 보고 들러붙잖아 인싸 중에 인싸 이거 왜 안 열려 눌러 열리는구나 가운데로 가면 안 되고 옆으로 가야 열리는 거였군 이것이 바로 소작 레이스 다른 유체들과 저녁을 보내자 자 인싸 나가신다 근데 퀘스트 이름이 사상 최악의 추남 누구라고 말 안 했다 네가 필요한 건 다 갖다 줬어 훌륭해 램버트 도구들을 준비해 에스켈 가서 내가 알기로는 아가씨 이금방에선 내가 지휘를 내려 네가 아니라 응? 제 방식대로 우마를 치료하기로 합의한 줄 알았는데요 합의? 난 우리가 널 도울 거라고 했지 그게 다였어 난 네가 그에게 뭘 하려는지도 몰라 넌 우리에게 말해주려고도 하지 않지 하지만 그게 안전한 방법은 아니야 그렇지? 내가 생각한대로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엔 먼저 다른 보다 수능적인 방법을 시도해봐야 한다는 거지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잠깐 여기서 약간 옌이 뭔가 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다른 방법 하면은 약간 삐뚤어지는 거 아닌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해야 돼요 지체해야 되고 아니라 지체하면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란 빨리 말하시오 전통에서 전래되어오는 방법이야 1211년에 몇 번이나 사용했지 예를 들면 보비스의 백조에게 걸린 저주를 풀기 위해 난 우마를 산으로 데려갈 걸세 그 다음엔요 같이 보름달을 향해 울부짖기라도 하게요 예의 좀 차리시기 넌 지금 게롤트와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달을 보고 울부짖진 않아 제집한 동미나리로 만든 차를 줄 걸세 설명을 다 구차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제 의견은 자네 생각은 안 해 하지만 난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야 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지 새벽에 돌아오겠네 우마 아니면 그 껍질 아래 숨어있는 누구를 확인하기 위해 가자 우마 얜 표정이 너무 진짜 같다 진짜 사람 표정 막 눈치 켜뜨고 막 저러는 게 옌 표정 보는데 내가 다 움찔움찔해 진짜 아 베스미어는 성격이 나쁜 노인네가 됐군 Vesemir's gotten a bit grumpy in his old age. That was nothing.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작년 겨울 램퍼드가 케어모인을 영영 떠나야 한다고 설득했을 때를 봤어야 돼. 이 허름한 폐허가 대체 무슨 쓸모가 있다고? 벽엔 곰팡이가 꼈고 전장은 새고 게다가 겨울엔 순나 얼음 덩어리잖아. 일어나서 칼을 들고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지. 이 녀석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오늘 저녁은 휴가인가? 베즈미오가 탑에 있는 지붕볼을 교체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 어쩌면 그걸 미리 해놓는 게... 아니야. 아니면 술이나 한잔 하지 뭐. 지붕볼 수리보다 훨씬 좋은 생각이군. 나도 한잔 걸치면 좋겠어. 아니면 두 잔. 내가 어떻게 하겠어. 투패스 졌는데 마시자고. 성실매니아 얘는. 휴가 때 지붕볼 수리하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조금 있다가 먼저 게롤트와 난 대화를 해야겠어. 오, 심각하게 들리는데. 이봐 램퍼트, 조금 이따 만나지 게롤트. 알아서 빠져주는 두 친구. 이제 우린 뭘 하지? 근데 그녀의 반응이 내가 여기 돌아온 뒤로 매우 싸늘하다. 땀이 줄줄줄줄. 케오모인의 가이스라고 먼저 보낸 두 명의 여자를 만나본 거기라도 한 걸까? 뭔가 문제라도? 저기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널 이쪽으로 데려오고 싶었어. 우리가 하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런 거구나. 그럼 우린 뭘 하게 되는 걸까? 위층에서 몰래 사랑을 나눠볼까? 상당히 직설적으로 들리는군. 부끄럼 타는 신부놀이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네가 상냥하게 부탁한다면 몰라도. 이제 갈까? 첫 녀석들에겐 끝나고 합류도 될 거야.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뒤에? 훌륭하군, 예니퍼군. 아니면 세 시간쯤 걸리겠지. 그건 너한테 맡길게. 야, 화난 거 아니었구나. 잠깐만요, 조심. 게롤트는 괜찮고 예니퍼는 안 괜찮냐라고 누가 따지신다면. 잠깐만요. 잠깐만. 로맨스입니다. 스토리상 지금 메인 퀘스트예요. 지금 메인 스토리 진행하고 있어요. 스토리입니다. 음란물이 아니에요. 오. 야, 멋지다. 뭔가 외국 영화나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들판을 뛰는 하얀 늑대. 영화적 연출. 사슴을 쫓는 하얀 늑대. 사슴의 저 하얀 노루의 하얀 노루공둥이. 적을 쫓는 들판에 성난 늑대처럼 나는 그렇게 노루를 쫓았지. 막다른 길에 몰린 늑대를 아예 사슴을 뇽 덮치듯이. 여기서 늑대는 난가 예니퍼인가. 아 편안. 자, 인꼬들이 합류하시기로 했구만. 좀 즐기셨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까 들었을 텐데. 램버트, 게다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지. 윙크, 옌, 우리 유리잔이 없어. 머그잔으로 마셔도 괜찮아? 오늘 밤엔 낡은 부채에 타 마셔도 마실 거야. 기분 좋아졌어. 야, 시무룩해서 취해져 있는 것보단 친한 얘기라도 하는 게 어때? 야, 역시 일할 때는 뭔가 예민할 대로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롭지만. 이건 나한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었군. 그녀는 한지 일 때문에 약간 예민해진 거였어. 안심이 되는군. 좋아. 아직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자, 얘기를 좀 해보지. 에스켈, 너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뭘 했지? 알데스버그에서 고위 뱀파이어를 사냥했지. 오, 위험한 개자식들이지 그 녀석들. 까다롭기도 하고. 문제의 녀석은 상류층의 영애들만 노렸어. 그건 나와 비슷한데.
우린 항상 네 환상엔 관심이 없어.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벌꿀 전장 받으시게. 그 뱀파이어가 은신을 풀고 나오도록 유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가장 무도회를 열었지. 나도 변장한 채 있었어. 그날 밤만큼 여자들과 성공적으로 지냈던 적은 없었지. 업무와 쾌락을 적는다고 나쁜 생각이로군. 일과 사랑은, 일과 쾌락은 철저히 분리해야 하는데 말이야. 좋지 못한 생각이군. 네 바지가 내려갔을 때 뱀파이어가 덮쳤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겠지. 하지만 내 입장이 철기 되면 오는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어쩌면 가면을 평생 동안 쓰고 다녀야겠네. 그리고 어쩌면 넌 재갈을 물려야겠고. 뱀파이어는 어떻게 됐나? 한 어린 연금술사와 거래를 했어. 그녀는 비스텍, 보드카, 환각, 버섯 등등에 완전 취해 있었지. 정원으로 나갔을 때 뱀파이어가 그녀를 발견하고 배부를 때까지 피를 빨았지. 싸움은 뒷전이고. 현 시대를 위한 탐욕에 가득찬 동화였군. 연금술사는 무사히 빠져나왔고 괜찮았어. 피는 좀 흘렸을지 모르지만 가장 끔찍한 건 숙취였어. 그녀는 다음 한 달 동안 피클주스만 마셨지. 그런 일이 있었구만. 넌 어디서 뭘 하고 있었지, 램버트? What have you been up to, Lambert? On your way west last time I saw you.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서쪽으로 향했잖아. Yeah. 아, 맞아. 란 엑세터에서 의뢰가 있었어. 자랑은 아니지만 돈이 꽤 됐지. 그래, 고비어는 부가 창출되는 것이지. 거기서 이익사채 한 마리 얼마를 쳐주는지 알아? 지금은 내가 말하잖아. 그래서 이 거인 때문에 모두가 곤혹스러워하더군. 수송대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늪으로 끌고 가지 않나. 그리고 공공도로에다 볼일을 봐서 끔찍하게 질퍽질퍽하게 만들어버렸지. 분위기는 충분히 띄었으니 핵심으로 넘어가. 알았어. 나중에 알아낸 바로는 그건 거인이 아니라 그냥 살찐 숲 트롤이었어. 넌 뭘 했는데? 도로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도둑들을 죽였지. 그리고 나서 트롤을 죽였어. 현상금을 받으려면 머리가 필요하거든. 트롤은 살려둘 수 있었을 텐데. 살찐 트롤이 방해한 게 아니라 도적들이 그 길을 막고 트롤인 척 사람들을 습격한 거잖아. 그러니까 배수로에 자면서 불포리나 뜯어먹으라고? 난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그 트롤의 사망을 애도한 영혼은 하나도 없었지. 트롤 머리를 가져가야 돈을 받는다고. 트롤을 추모하며 한잔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벌꿀주 한잔하지. 추모. 나는 그동안 작중 세계관 최강의 위처로서 왕들, 용들, 음모들, 그리고 예언을 찾았지. 우리도 함께 전율이 느껴지는군. 하지만 그것보다 우마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어. 우마라. 긴 이야기야. 난 시리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어. 벨렌, 스켈겔, 그리고 단델라이온이 또 구주를 필요로 한 노비그라드에 갔지. 건드려선 안 될 여자를 꼬셔서 자다가 혼나고. 맞아, 얘 친구들. 노비그라드 그리고 잠자리 얘기서가 말인데. 트리스는 어때? 쉿! 오, 나 진짜 저 얘는 저 눈빛 나와서 왜? 아, 내가 다 움찔. 잠깐만. 야, 저 눈빛. 저기 이제는 게임 만들 때 저기 인물을 그냥 스캔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에도 센서를 달아갖고 다 모션 캡처하나? 야 임마, 너 이러기야? 이 자식이 에일 잔을 그냥 머그 잔을 집어갖고 얼굴을 확 부어버릴 거보다. 이 자식이. Fuck off, Lambert. 오, 아픈 곳을 건드렸나 보군. 램버트, 재미없어 임마. 알았어, 대화가 심각해졌나? 얘기하자고, 옌. 우마와 뭘 할 계획이었지? 내일 말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냥 지금 말해줘. 자정이 지났어. 들이킨다. 난 그를 풀의 시험으로 데려갈 거야. 하지만 오지? 너 씨발 뭐? 예의 좀 차리지. 너 방금 내 자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잘못 들었길 바란다. Mind your manners, Lambert. 너도 들었잖아. 뭐라고? 두 번 부탁하지 않겠어. 오, 미안해. 그를 위처로 바꿀 생각이야? 물론 아니지.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난 시험의 첫 절반만 진행할 거야. 왜냐면 녀석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어서? 말 그만 끊어. 아니면 널 고통스럽게 해주겠어.
우마의 기존 형태를 복원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흠터레스팅. 체력 한 덩이를 상상해봐. 그걸로 모형을 만들려면 먼저 수분을 주지 않으면 부서질 테지. 그 시험의 첫 부분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 말하자면 신체가 변형할 수 있도록 만들지. 그 다음에라야 변인자가 위처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로군. 우마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지? 안녕하신가 모험자들이요. 반갑습니다. 높지 않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베스미어가 그의 동미나리로 일을 해낸다면 모를까. 아마 놀라게 될 거야. 노인네는 정말 능수능란하거든. 오랜만에 진행하는 시험이 되겠군. 그러니까 우마를 위처가 되기 위한 시험의 과정 중에 신체 변이 과정의 절반, 즉 물렁물렁하게 만들고 변인자를 주입하는 게 총 과정이라면 그 중에 절반인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끈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 이거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시험이 되겠어. 경계할 줄 알았어. 경계? 경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비밀들은 잊혀져 있었지. 그리고 그 상태로 남아있어야 하고. 위처 부대를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을 나보다 반대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럴 필요는 거의 없지. 봐, 지금까지 우리는 견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훌륭한 이유가 있었어. 뭐지? 넌 다음에 한 잔 더 할 사람 술이나 마시자. 난 더 마실래. 하지만 주정부리가 동나버렸군. 게롤트, 부엌을 털러 가는 건 어떤가? 좋지. 신사 여러분, 즐거운 술자리였어. 특히 램버트 너. 하지만 시간이 늦었군. 너 조심해라. 많이 거슬린다. 너 조심해라. 난 얜 좀 데려다주고 올게.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 내일은 중요한 날이야. 친구랑만 술을 마시던가 여자친구랑만 술을 마시던가 해야지. 합석을 하니 골치 아프군. 15분 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에스켈이 오래전에 사모빌라에 대해서 받았던 계약. 재밌는 얘기. 금방 마무리 짓겠지. 짓지. 먼저 연료 공급부터. 우, 바로 간에 시동을 거는군. 이 술 이름이 뭔가? The Gauntlet. 증류주와 흰 갈매기를 반반씩 섞은 거야. 그 표정은 뭐야 임마? 얘는 잘 어갔으니 이제 제대로 한번 마셔볼까? 물론이지. 한 잔씩 돌려. 원샷. 불알 친구놈들. 그렇게 밤새도록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마셔. 병이 몇 개야? 병 그래픽 너무 좋은데요? 그럼 재미 좀 볼까? 뭔 얘기야? Come on. Let's have some fun. 남자들끼리 술 마시면 이렇게 되는 건가? 우리가 지루하냐 임마? 아니 그게 아니라 느려. 미남 여성 말이 맞아. 이봐, 내가 게임을 하나 하는데 옥센프루트에 있는 학생이 가르쳐준 거야. 누군가 난 한 번도 라고 말하면서 시작해. 그리고 원하는 내용으로 문장을 끝내는 거야. 그걸 해본 사람은 한 잔 들이키지. 그리고 옆 사람 차례로 넘어가고. 재밌겠는데 너부터 시작해. 난 한 번도 서큐버스와 잡은 적이 없어. 아, 누가 이거, 그러니까 곤란한 거를 나는 뭘 해본 적이 없다 했을 때 옆 사람이 그거를 해봤으면 한 잔 마시는 거구나.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게임이네요. 야, 이거는 나도 해보고 싶다. 친구들이랑 고약한 그런 거. 또 서양 애들은 더 고약한 질문 친구들끼리 막 하지 않습니까? 그냥 술 먹고 이러면은. 책 드립이 넘치던데. 여기서 자, 어린이 여러분들은 빨리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서 허락받고 방송 봐야 돼요. 충분히 방지에 써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잔 딱 마시면서 씩 하면서 눈빛을 주는 거지. 어, 잠깐, 너는 왜 같이 마시냐? 게롤트가 그럴 수도 있다고는 예상했지만 넌? 너도 서큐버스랑? 에스켈. 오이 얌전한 고양이가. 난 불달린 여자라면 사족을 못 써요.
아, 이게 내 차례로군. 난 마약하고 나서 한 번도 속바지만 입고 깬 적 없다. 램파드만 마약하고 나서 속바지만 입고 깬 적. 나는 마약은 아니지 인마 하면서 건너뛰는데 이거를 램파드 놈이 이놈 뭐야 진짜. 오이 램퍼드 개어모인의 골칫덩어리. 가장 웃긴 부분이 뭔지 알아? 내 속바지도 아니었어. 푸하하하 남의 속바지 입고 일어났어. 좋아 게롤트 네 차례야. 난 절대로 애인의 집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적이 없지. 무릎은 무겁지만 여기서 램파드 한잔 마시고 오이 램파드 그런 건가? 네가 붙어 먹었던 개집의 부군은 그게 아니야 임마. 그는 친구였어. 상처 주기 싫었지. 친구놈 상처 주기 싫어서 친구놈 여자랑 놀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지. 에어램 이건 끝내지. 어쩌면 난 너희들 앞으로 사진 똑바로 못 쳐다보겠군. 여긴 얼음 거인의 엉덩이보다 더 춥구만. 여러분 난 돌아오겠네. 내 용의 물을 빼야겠거든. 난 별로 춥지 않은데. 램퍼드 자리 뜬 사이에 램퍼드 뒷담화. 야 너 근데 램퍼드랑 친하냐? 어떤 면에서는 특정 주제에서는 그 녀석과 이야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지. 모아놓으면 그 주제 한 목록은 되겠군. 그래. 안녕하신가 어린 녀석들. 너희들끼리 작은 축제라도 벌이고 계신가? 응? 알코올은 내 전우들이여 위처에겐 죄악의 적이라네. 너 어디서 그 모자를 끄집어낸 거야? 베스미어 옷장에서 베스미어 옷장 털었어 미친. 1112년에 최신 유행 노인네 패션. 아마 연애로 나갈 때 썼겠지. 하지만 당시 용어대로 아낙네들을 구하러 갈 때. 제군들 위처 삶은 가두와 술에 한정된 게 아니야. 그것은 고행이고 그것은 노동이지. 그걸 위해 까르륵 대는 아기들은 없어. 우릴 위해서는 없지. 됐어. 베스미어 흉내는 그만해. 그거 더러워지기 전에 얼른 벗어 임마. 그리고 한 잔 따라. 너 베스미어 돌아오면 혼난다. 오 따라야지. 에스켈 넘치기 직전까지 따라주마. 보드카가 없으면 니놈은 목에 딥키스한 회계 담당자처럼 뻣뻣하니까. 그럼 자 또 현실 분위기. 남자 셋이서 술 마시다 보면은 또 들떴다가 또 갑자기 또 하면서 다음 주제를 누가 꺼내야 돼. 자 그럼 이 사모빌라 이야기는 그녀의 춤으로 이 농꾼 한 명을 사로잡았지. 그걸 빠져나왔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전놈은 사랑에 완전히 잠겨 정신을 못 차렸어. 내가 그녀를 보육해주길 바랐어. 거절했지. 그래서 그는 물고기 그물을 갖고 직접 잡으려고 했어. 아직도 황량한 들판에서 함께 마주르카를 추고 있을 거라 확신해. 훌륭한 이야기야. 교훈도 있군. 정말 무슨 교훈? 위험한 여자들에게 벗어나 있어라. 너희들 얘를 쫓아낼 생각인가? 그럼 내가 그녀를 신뢰하기만 하면 넌 그녀를 위해서라면 불에도 뛰어들겠지. 그녀는 널 싸구려 현악기처럼 다루지만 항상 그런 식이었어. 너희 두 빌어먹을 연애 전문가들을 듣고 있자니 참. 너희들 중 아무도 소설리스와 지낸 적은 없잖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그래 미남이 혼나기 전에 혼자 내버려 두자. 벌써 그 뾰루퉁한 표정이 얼굴에 있군. 견딜 수가 없어. 마셔 임마. 너와 얘를 위하여 건배. 오래오래 행복하길. 이 녀석들 부들부들 틈만 나면 내 여자친구 욕하고 놀리고. 아우 술이나 먹자. 보드카 없어? 누가 가서 더 가져올까? 난 벌써 갔다 왔다. 음식 내가 가져온 거야. 그래 내가 가지. 부엌
저기야, 맞지? 램버트. 자, 이제 또 친구요. 너, 야 임마, 까칠까칠한 녀석. 너 임마, 아까 예니랑 있을 때 왜 그딴 소리 했어? 어? 트리세길 왜 꺼내? 네가 임마, 네가 그러고도 불알 친구 맞아? 하면서 알을 한번 움켜쥐면서 임마, 난 네가 좋아. 알지? 응? 어? 가끔 넌 정말 병신이야. 하지만 난 널 사랑해, 형제여. 그리고 가끔 넌 정말 뻥쟁이야. 하지만 빌어먹을, 난 널 위해 지옥에 왕복해줄 수도 있어. 이리 와, 멍청아. 아이쿠, 빌어먹을 깨먹었다. 비어있어서 다행이군. 에스켈은 어딨지? 지금쯤이면 돌아왔어야 하는데 좀 찾아봐야겠군. 이건 베즈미어를 위한 일이다. 그만해 임마, 그 모자 벗어. 그 건방진 애송이 자식 어디로 튄 거야? 그 녀석은 보이됐을 수도 있어. 장담한다, 모여라 제군들, 구하러 가자. 위쳐 센스로. 아, 취했어. 초점이 안 맞춰지지만 집중. 어디 있는 거야 이 녀석? 술 가지러 간 놈은 어디 술 빚으러 갔나? 위쳐 센스. 에스켈, 와인을 좀 쏟았군. 그 위로 기어갔구만. 꼭 무릎을 꿇어야 되나? 몸을 굽혔으면 아마 토했을 거야. 가자, 위쳐 센스. 이놈 어디서 주방에서 누워갖고 그냥 뻗어갖고 안 오는 거 아니야? 에스켈, 빨리빨리. 에스켈, 술 깬다. 빨리빨리. 이 추정뱅이, 어서 나와. 에스켈, 정신 차려라. 이놈 주방 가는 길 알면 내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가야 돼. 에스켈, 에스켈. 이쪽으로 갔군. 뭐야 이 녀석, 개어머니를 나간 거야? 여긴 밖이잖아. 찹찹. 상처 입은 와이번에 그르렁거리는 헐떡거림이 들렸는데. 빌어먹을 싸움거리를 놓쳤잖아. 에스켈이 또 와이번을 한 마리 찾아봤군, 술 먹고. 에스켈, 오이 오이, 그런 재밌는 일은 같이 하자고. 너만 하지 말고. 에스켈, 가깝군. 거기 기다려, 우리가 간다. 잠깐만, 그게 아니라, 야! 이봐, 여기서 뻗어서 누워있고. 염소, 그의 영원한 친구 리틀 음메군과 함께. 안녕 에스켈, 일어나 어서. 뭐야, 무슨 일이야? 술에 취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50세까지 다른 주정을 부렸지. 그게 일어난 일이야. 일어나, 술 마실 시간이다. 난 해버려도 토할 거야. 우리 셋이 뭉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끝을 맺지. 네 번째 찾자. 더 좋지, 여자로. 옛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녀를 깨우고 싶진 않아. 네가 대화했던 그 소설이스는 어때? 생각해봐. 우리가 확대 환등기를 켜서 다정하게 그녀를 초대하면 그녀가 여기로 공간 이동이 오는 거지. 친구들도 좀 데려올 테고. 그러니까 지금 술 먹으면서 다른 여자한테, 내 여자친구 자는 거는 끼우지 말고 다른 여자한테, 그러니까 다 소설 있으면 다 친구들끼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여자친구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합석하자고. 잠깐, 너 이제 그만 마실 때가 된 것 같군. 정신 나간 생각이야.